김종필 감독이 끄는 충주 헌멜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골키퍼는 황성민 선수가 나서고요. 엄진태, 노형구, 노현빈, 이용기가 수비진을, 최승호, 오승범, 마르식육, 김정훈 선수가 허리라인을, 그리고 김도용 선수와 조석재 선수가 함께 투톱으로 나서겠습니다. 강원FC 최은경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기 골키퍼, 이재훈, 김원균, 이한샘, 박종환, 장혁진, 이우혁, 정찬일, 최승인, 서보민, 지우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쳤습니다. 자, 하얀색 유니폼에 강원FC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선공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왼쪽 측면을 한번 찔러봤던 강원FC인데요. 아무래도 뭐 팀마다 골키퍼들이 안정된 선방력을 보여주게 되면 팀은 살 수밖에 없겠죠. 자, 아, 지금 벽을 좋아요. 라인을 무너뜨렸고요. 자, 컵패스 알았어요. 들어갔어요. 최승인. 최승인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1대0으로 먼저 앞서가는 강원FC입니다. 자, 최은경 감독이 충전멜의 포백 배후 공간을 노리겠다고 했는데 역시 오른쪽 측면에서 무너졌고, 예. 그러면서 컵백 플레이 흘러나온 볼을 최승인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줍니다. 세 번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업사이드 트랙에 걸렸던 최승인 선수인데요. 이번엔 뒤쪽에서 들어가면서 강력한 오르발 슈팅으로 그물망을 흔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도 다시 한번 볼 차단. 강원FC 왼쪽으로 내려줬습니다. 지우. 지금 인플레이어. 지우 치고 들어갑니다. 지우. 오른발로 슛. 크로스발을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지우 선수가 드리블하는 발. 오른발로 칩킥을. 네. 바로 이 선수가 우승범입니다. 최승호에게 오른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는 엄진태, 짧게 중앙으로 전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터치 길었는데 슈팅! 자, 골키퍼가 어렵게 쳐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김정훈 선수 2대1 패스 뺏어냈습니다. 오른쪽 측면 마르식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운전해서 뒤쪽에서 수비수 헤딩. 볼 처리하고 있는 강원FC 또 한번 볼 차단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왼쪽으로 전개하고 있는 오승범. 자, 문전을 찔러줬는데요. 박스 안쪽입니다. 돌아서서 터닝!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도용 선수 몸 컨디션 좋습니다. 네. 지금 역시 오승범 선수가 살아나야지만 충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가 좋은 플레이에 키가 되어주고 있고요. 왼쪽 측면 김정은 크로스 수비 맞고 굴절 안쪽에서 발리슛!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김도용 선수가 역시 공격수다운 헤딩을 밀어넣어주고 있는 이용기였고요. 자, 앞쪽에 지우가 달립니다. 1대 상황. 로빙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우 선수 확실히 센스가 있네요. 예. 지금은 황성민 골키퍼가 나온 곳을 블럭을 형성해줬기 때문에 강원으로서는 좌우로 측면을 노리는 공격 패턴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예, 장혁진이 앞쪽을 찔러줬습니다. 자, 지우가 잡아냈습니다. 속도를 높입니다. 박스 안쪽 슈팅! 들어갔어요! 지우! 전반 추가 시간 추가 골을 넣고 있는 지우입니다. 자, 지금도 사실상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지우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만 정찬일 선수의 스루 패스는 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 수비수 3명이 있었지만 지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고요. 전반 추가 시간 지우의 또 한 번의 골. 2대0으로 도망가는 강원FC입니다. 자, 여기서 스루 패스 정말 좋았고 지우 선수의 돌파. 사실상 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골포스트로 기가 막히게 넣어주네요. 예, 지금 이용규 선수의 제수를 봤을 때는 업골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2대0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 이대로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자, 원정팀 강원FC가 충주 헌멜을 상대로 두 골을 먼저 넣으면서 전반을 2대0으로 마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과로도 그런 점들이 아쉽게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두 골을 뒤져있는 충주 헌멜의 공격으로 후반전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나의 홈팬들이 많은 곳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볼 살아있네요. 살리는 마르식뉴 뒤쪽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빈 곳을 노리는 오승범 오른쪽을 선택했고요. 마르식뉴 수비수 앞에 두고 오른발 크로스 크로스만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마르식뉴 선수의 좋은 크로스였는데 네. 아, 김도용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를 맞고 나오네요. 패스는 신중해야 됩니다. 곧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할 수 있겠는데요. 자, 2대4 상황 왼쪽 지우에게 볼이 전개됐습니다. 박스 안쪽 한번 접어넣고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팅!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황성민 골키퍼가 팀을 살립니다. 황성민이 날카로운 지우의 슛을 저지했습니다.
앞서 충주와의 2차전, 올 시즌 2차전에서도 한 골 기록했던 강원FC의 벨루소가 투입됐습니다. 자, 벨루소 선수도 충주의 강한 선수죠. 그렇죠. 날카로운 크로스, 그러나 수비가 헤딩을 걷어냈습니다. 2선에서 볼을 따냈고 왼발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좋은 슈팅이죠. 예. 골이 씹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이번에 좋은 헤딩으로 전개를 시도했지만 또 한 번 강원 FC 수비. 자, 오승범 선수 커팅력 정말 좋아요. 쭉쭉 튀고 살아갑니다.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아, 지금 낮은 크로스 골마! 왼쪽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오승범 선수가 커팅해서 패스해 준 볼을 예. 김정훈 선수 장주현이 투입된 이후에 여러 차례 헤딩으로 볼을 따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공격이 원활치 않습니다. 오른쪽 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빨라요. 장혁진 살려냈고 오른쪽 측면 박스 안쪽으로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전개합니다. 오른발 팅! 자, 막아냈습니다. 지금도 황성민이 막아줍니다. 황성민의 슈퍼세이브가 한 차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실상 강원의 장혁진 선수가 돌파 정말 좋았고 지우 선수에게 패스도 좋았습니다만 아, 황성민 골퍼 슈퍼세이브 좋습니다. 예, 지금 후반 두 차례나 골과 가까운 슈팅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찍어 쳐줬습니다. 자, 지금 온사이드네요. 온사이드 상황. 그러나 오른쪽 그분을 때리고만은. 자, 지금 강원FC의 교체 투입된 모습인데요. 자, 두 선수 모두 오른발잡이거든요. 예. 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네요. 만회골이 절실한 충점에 오른발 살짝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던 충점에인데 아무래도 4위권까지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지만 클래식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오른발 슈팅! 골키퍼! 이번에도 황성민이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제는 오른쪽 측면을 공략해야 하는 충주 헌멜 마르싱요.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자, 돌파됐어요. 냈고요. 다가옵니다. 낮은 자! 이번에도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자, 지금도 정말 좋은 크로스였는데 예. 아, 김대웅 후반전 24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마르싱요가 볼을 잡았습니다. 이재훈 앞에 두고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최승호 왼발 슈팅 그러나 위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최승호 선수의 중거리 포시도 상당히 좋았죠. 강원 FC가 오늘은 2대0 승리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다시 그대로 크로스 헤딩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이상기. 자, 지금도 장준 선수의 좋은 슈팅이었는데 이용민 선수 모처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정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헤딩 경화 뒤쪽으로 볼이 흘렀습니다. 해난 안쪽으로 찔러주는데 다시 한번 볼을 잡았습니다. 해난 자 슈팅 찼어요. 골키퍼 정면 황성민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황성민 선수가 각을 잘 잡고 기다렸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장혁 선수가 중원에서 강원을 전체적으로 리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가 그대로 마감되네요. 예, 이대로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지면서 충주 헌멜을 상대로 강원 FC가 올 시즌 3연승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두 번의 패배가 있었지만 세 번째 맞대결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고요.